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임영웅씨가 미스터트롯 준결승 최종 1위로 결승에 진출을 했습니다. 와우,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리고요. 자, 본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정말 모든 분들이 꾸며주신 모든 무대 정말 너무 멋졌습니다. 지난 5일 밤에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는 준결승 미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기 전부터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이날 미스터트롯에서는 역대급 빅매치가 펼쳐졌습니다. 준결승 1대1 한곡 대결이 진행이 된 가운데 역대급 무대 그리고 충격적인 결과가 공개가 되며 시선을 모았습니다. 6위를 달리던 김수찬씨가 대결 상대로 임영웅씨를 지목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심상치 않은 대진표에 모두가 놀라 절규했는데요. 이들은 주현미씨의 울면서 후회하네를 선곡을 했습니다. 현역 가수들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긴장이 왜 제가 더 되는 것 같던지 저도 정말 많이 떨렸습니다. 김수찬씨는 안정적인 노래 실력을 뽐내면서도 자신만의 스타일을 딱 지켰습니다. 1절이 끝나자 막강한 우승후보 임영웅씨가 출격을 했습니다. 자, 그는 첫 소절을 부르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박빙의 승부, 그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결과에 정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결과는 300-0 임영웅씨의 완승이었습니다. 보고 입이 정말 쫙 벌어졌는데요. 오! 이러면서요. 김수찬씨는 박수를 쳐주면서도 쓸쓸함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임영웅씨는 1위 굳히기에 들어갔지만 김수찬씨는 탈락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김수찬씨는 대충 예상은 했다, 재미있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임영웅씨는 네가 너무 잘했는데 라며 미안해 했습니다. 두 분 다 정말 멋진 무대 꾸며주셨습니다. 자, 모든 무대를 마치고 결승 진출자가 발표가 됐는데요. 14명 중에 단 7명만이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1라운드 총점과 2라운드 마스터 점수 그리고 관객 점수 300점까지 합친 순위가 베일을 벗었습니다. 최종 1위는 바로 임영웅씨였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실검에서는 이제 문자 투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돌 주간 랭킹 사이트인 팬앤스타가 임영웅씨를 응원하는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팬앤스타는 서울 마포구 홍대역 멀티비전에서 상영 중인 임영웅씨의 영상을 5일 공개를 했습니다. 자, 뒤에 광고 보시면 와, 정말 모델 같으십니다. 모르시는 분이 보면 저 모델 참 잘생겼네 이런 말이 그냥 나올 것 같은데요. 앞서 지난달 7일 팬앤스타는 임영웅 이벤트를 오픈했고 전광판 광고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이로써 지난 2일부터 오는 8일까지 서울 마포구 합정역 CM보드, 서울 마포구 홍대역 멀티비전에서 광고가 나옵니다. 임영웅씨의 서포트가 성공하며 팬앤스타에서는 팬분들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팬분들은 댓글로 우리의 히어로 역시 영웅님, 독보적 대국민 선택 1위가 맞네요 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팬앤스타는 오는 9일부터 테마 차트 최고의 트로트를 찾아라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최고의 트로트 가수를 찾아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들이 후보에 올라 치열한 1위 경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5주 연속 1위에 오르는 트로트 가수에게는 트로피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특전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소식입니다. 프로 야구 감독도 임영웅씨를 만나보고 싶다라는 팬심을 밝혀 화제입니다. 류중일 LG 트윈스 감독이 미스터트롯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미스터트롯은 TV조선 프로그램 첫 1위, 지상파와 비지상파 전체 음악 예능 첫 1위입니다. 2013년 1월 이후 한국인이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조사에서 무한도전과 썰전에 이어 선호도 10%를 돌파한 세 번째 비드라마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일본 오키나와 캠프를 진두지휘 중인 류중일 감독님은 미스터트롯을 즐겨보는데 참가 가수 임영웅과 영탁을 가장 좋아한다면서 아침에 산책을 할 때 임영웅과 영탁의 노래를 항상 듣는다, 노래도 잘하고 쇼맨십도 정말 뛰어나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주 제대로 잘 보신 것 같네요. 스트링캠프 일정상 본방 사수를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내비친 류중일 감독은 기회가 된다면 임영웅과 영탁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바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스터트롯 열풍의 주역인 임영웅씨와 영탁씨가 올 시즌 LG의 잠실 홈경기 때 시구 및 시타 이벤트를 하는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임영웅씨 시구 생각한다고 하니까 그쵸?
그 긴 큰 키에 잘생긴 얼굴에 돈인다고 생각하니까 아 벌써부터 설레네요. 자 끝으로 미스터트롯 결승전은 다음주 목요일 오후 10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미스터트롯 결승전 본방사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꼭 본방사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